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서 나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아, 유튜브도 어려운데 트위치까지 알아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각각의 장단점을 알면 여러분도 얼리버드가 돼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클레어의 잘 고른 영화 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트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게임 위주의 그 기반을 다진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요즘 스트리머들을 위해서 그냥 일반 IRL이라고 일반 방송, 일반 생활을 다 다루는 뭐 쇼핑, 먹방, 그다음에 브이로그 다 이런 다른 채널과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컨텐츠까지 다 아우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MSCO라는 트위치 대표가 한국을 우리는 주목한다, 많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위치는 사실 여러분 제가 앞에 그 표를 보시면 유튜브보다 돈을 많이 주는 건 확실해요. 유튜브보다 크리에이터 우선주의로 가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라이브로 스트리밍을 잘 할 수 있는 이미 편집이 된 방송을 올려서 구독자들과 소통을 하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알리고 나를 이렇게 셀링하고 싶은 분들이 아니라 하루 종일 8시간 그냥 브이로그로 이렇게 찍던지 게임을 잘 하시던지 하면 트위치가 사실 지금은 블루오션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가 이미 뜰 사람들은 떴고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밑밥을 깔아준다는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창출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진 것도 사실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 뛰어들고 있죠. 그래서 경쟁이 더 심해지기도 했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라이브에 강한지 아니면 편집된 영상에 강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전에 나는 무엇을 알리고 싶은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제가 8시간 동안 라이브를 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다를 떨어야 되겠죠. 근데 수다도 10분, 20분은 괜찮은데 8시간 동안 나를 보는 사람들과 지루하지 않게 내가 인터랙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인 거죠. 저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게임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트위치가 좋은 게 내가 좋아하는 게임의 강자가 나한테 엄청난 그 전술을 막 보이고 있는데 내가 저걸 지금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게임 유저가 될 수가 있대요. 트위치는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킨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내 컴퓨터가 후져도 트위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이 트위치의 강점인데 돈 많이 주는 게 제일 큰 강점이겠죠. 그런데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싶으시면 유튜브가 아직은 대세입니다. 대세이고 훨씬 더 편해요. 사용자 기반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의를 더 많이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또 트위치는 지금 사실 썸네일 찾기가 어렵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검색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검색을 해서 나왔을 때 저도 한번 해보니까 도대체 뭘 눌러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는 썸네일 자체가 그 크리에이터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인프라가 좀 덜 구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클라우드가 뭔지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나의 컴퓨터에다가 자료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커다란 인터넷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큰 서버 안에 내 자료를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컴퓨터 사양이 후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클라우드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통신만 잘 연결이 되면 나는 정말 꽂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최첨단 고사양의 컴퓨터에서 게임하는 것과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돈만 일정액만 내면. 그래서 그걸 클라우드 게이밍이라고 하는데 구글이 이미 이제 클라우드 게이밍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콘솔 같은 거를 지금 스파이샷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넥슨 아시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임 기업인 한국 토종 기업인데 넥슨을 아마존에서 인수 작전에 도입했습니다. 네, 지난 2월 말에 예비 입찰에 갑자기 아마존 참여를 했어요. 아마존이 이미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3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트위치는 누가 사갔다 그랬죠? 네, 트위치 이꼴 아마존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미 클라우드 시장의 세계 공룡인 아마존이 이제 넥슨이라는 컨텐츠를 사가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게이밍의 2파전을 만들 것 같아요. 그 구글과 그리고 아마존. 제가 이 얘기를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 게임은 여러분 좋아하는 분도 안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는 저는 게임을 하면 대학 못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이 내 생활을 너무 압도할 것 같아서 아예 게임을 발을 들이질 않고 대신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게이머들이 밥을 먹고 살지? e스포츠는 뭐지?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러고 살고 있지? 막 연구하고 뒤쫓아서 공부를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IT 공룡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되는 내용에 따라서 내 삶의 디시전, 결과가 결론이 바뀌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커다란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계속 그 사이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가 당신을 망치고 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AI가 추천해주는 영상들만 보다 보면 우리는 그 영상 안에서만 살게 돼요. 그 영상에서 나오는 그 세계들만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전혀 생각해 볼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AI가 끊임없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걸 선택하는 건 나의 몫이지만 눈만 뜨면 그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고에 세뇌된 거와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미 이 거대 IT 기업들의 빅픽처 안에 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고 코를 베이는 게 눈 뜨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통수 맞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당하는 거는 모르고 코 베이는 것보다는 덜 기분 나쁘잖아요. 그쵸? 그리고 구글이 다른 네이버나 아니면 뭐 다음에서 내는 망사용료를 안 쓰고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그 돈을 죄다 가져가서 세금도 안 낸다 그래서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이버가 망사용료로 작년 한해 한 700억 정도 썼다고 합니다. 다음이 한 300억 정도 쓰고요. 근데 그 망사용료를 안 내서 낸 수익으로 구글이 그 돈으로, 퍼센티지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쵸? 구글이 그렇게 해서 작년 한 해에 17조에 가까운 구글 광고 수입을 얻어서 또 우리나라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이죠. 저는 망사용료는 사실 논외라고 보고 세금 조사를 좀 더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예. 구글이 우리나라 땅에서 돈을 벌어가는 건 확실하니까 그러면 합당하게 거기에 맞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어떤 인사이트는, 트위치처럼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가성비 괜찮은 저평가된 우량주 플랫폼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맞는 게임을 하시든지, 여러분에게 맞는 브이로그를 하시든지, 나의 스타일을 찾아서 한번 놀아보세요. 한번 이렇게 던져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트위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오는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크리에이터에게 지급을 한답니다. 네. 아, 여러분, 길고 긴 영상, 오늘 저희 한 달짜리 프로젝트 트위치와 유튜브를 비교한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저에게도 많은 공부가 됐고, 앞으로 플랫폼에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100살 할배 할매가 될 때까지 플랫폼에서 놀아야 되는 우리의 미래를 꿈꾸면서 좀 건설적인 미래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글로벌한 지적 영양제 꾹꾹 꽉꽉 채워드리는 클레어의 잘곤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여러분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bye!